끊어가는가 다 왔다. 그렇지. 우리 빡빡 열어봤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차가 엄청납니다. 열쇠 껐어. 모르겠다. 가는 길은 등등 비어있네. 차야 보라야. 보라 보라. 여기는 은양인 것 같습니다. 은양. 풀빌라다. 맞네. 아이고야. 풀장이 다 있어. 그래. 그 앞마다. 우리가 갈 곳은 지금 저기가 아닌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 내 눈물인가. 안 돼. 이거 그러면 일단 고민이라도 줘야 돼. 나 이거 귀칠이라도 줘. 어이구 과장이 와. 그러면 아까 그거요. 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내가 아까 넣은 거 이어서 8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새까만 색깔. 이마다 오른쪽 사계절 빛쪽대. 기억 안 난다 왜? 헬멧 넣는 가방을 내가 헬멧에서 빼고 그다다 잠바를 다 넣을 거다. 새까만 가방에. 엄마 여기야?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뭐를 왼쪽에서. 환상적이네. 쟁이 아저씨나 메뚜기 아저씨나 안 한다. 가족 캠핑 페스티벌 다 왔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지금 여기 봐봐. 오 저번에 왔던 데네. 여기 언제 왔니? 여기 한 번도 오진 않아서 가만히 있어봐. 비슷한 데인가 보네. 치라고 봐. 아니 진짜 여기 처음 왔는데. 와 이거 달바 달바 달토끼다 사나. 아니 그 노란 픽도 못해요. 나중에 나 때문에 좀 무서워. 와, 예쁘다. 관리 사무소인데. 그 캠핑 해피에서 행사하는데. 언제 대장군 거예요? 언제 대장군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 아 예예. 예. 와, 와. 하, 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은 잘 돼갑니까? 아파도 빨리 날라, 나 무거워. 이 팀들은 지금 몇 년 만에 하루 때를 갔다가 캠프 홀릭에서 나온 그 유명한 팔각 하루 때입니다. 불이 저절로 탄다는. 테이블. 그 무겁다 같이 꺼내자. 이거 썼어? 쓰던 거. 끝났다. 불 지피라 그럼. 나무 나무. 나무 여기 저기 많이 있잖아. 저 박스 저기부터 가져와. 나보다 더 게으르네. 자 저기 건데 찾아와. 저기 있다. 저기 있어. 발견했어 엄마. 맞다. 저렇게 뭐나? 이건 뭐가 없나? 없다. 뭐 자리를 이런 데다 댔어. 어? 또 뭐지? 여기 댔으면 얼마나 좋아. 아깝잖아. 그거 몇 발 차이라고. 두 발 차이야, 나그마.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저기가 더 가깝잖아. 여기 누가 타더라고. 여기도 사이트가. 여기 사이트가. 이런 사람 저녁에 치면 되겠네.
아니 엄마 그거 사이에 불 그 나무 사이에 끼워놔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붙겠어? 그렇지 그렇지. 하루 때 불을 지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불이 활활 아니, 탈 겁니다. 아저씨가 아 해놓으면 아니 그런 대신 양초를 틀어줍니다. 강성아이 뭐라고 그러노. 전설적인 아버지가 신문 손바닥 한 바닥으로 불을 피운다 안 하더나. 형은 맞지? 그렇지. 솔잎으로 화생만 불러놨는데 불이 훌훌 나무에 붙었습니다. 요걸 올려야지 이렇게. 아 이거 비닐 누가 넣었냐? 나야나 엄마가 넣었다. 왜? 나야나 엄마 이거 넣으면 냄새 나잖아. 아니 태워 그냥. 그건 내가 안 넣었다. 나는 그 투명한 비닐 넣었다. 그거 내가 넣었어. 나 아니 휴대폰을 넣을 수 없잖아. 이름도 야, 올해 처음으로 난로에 기름도 있습니다. 안에 인물질 같은 건 없어. 안에 이상한. 아니 크로커먼. 간절기용 몽골로 난로입니다. 뭐 크로커. 누가 왔어 이거야? 이거야 캠핑 오다. 캠핑 온 사람이. 아 고육 하는 시원하게 때리고. 통화가 맞아. 아니 당연히. 잘못하면 넘치기 때문에 적당히 부었습니다. 빨리. 타퍼를 치고. 아침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에서 나온 스텐은 아닌 거고 식탁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람 많을 때는 이게 참 좋습니다. 매점 여기 원본을 꽂으면 됩니다. 건물이 아, 네. 아. 이거 네 개가 되나? 이거 어떻게 이것도 놀아? 아빠 원목 없어. 원목 있다. 원목 들어왔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아 여기 이게 있네. 도레미 파솔라시 도솔라. 뭐야 이 강남포리? 똥 넣을까 아빠? 그 그래 너무 많이 했지. 물 막음 넣어라. 조금만 넣자. 빨리 로이다 살림 마냥 그 자리. 뭐야? 라면 요리가 다 됐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떡국 떡라면에 오뎅에 진수성찬입니다. 진! 봉인 개방! 이 김치는 어디서 났노? 무슨 맛있는 냄새 나네. 신김치의 냄새가 난다. 원래 라면 먹을 때는 신김치가 국룰이지. 저 새김치 있는데. 아니야. 신김치가 국룰이라고. 그래. 신김치를 먹어야 돼 아빠. 근데 너무 크다.
아빠가 큰 김치를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짜증이 자식. 잘났다. 아니. 어, 이거 뭐 머리카락 같은 게 있는데? 이거 한편 들기나. 아, 맛이 어때요? 아주 끝내줍니다. 하마. 합천 백서방네 김치입니다. 참 잘 익었네. 아무것도 오뎅이 더 맛있는데. 괜찮아? 아니. 아니 엄마 내가 알맞게 잘라놓은 김치를 엄마가 가져가 버려 어떡해. 절도야 그거. 김치 소리. 고소해? 미안하다. 엄마 강산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온 거 없냐? 엄마 김밥 다 먹었어? 다 먹은 지가 안 된대. 아, 아까 그게 끝이었구나. 서늘한 가을 날씨에 큰놈과 둘째는 밖에 야침에서 자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는 아니지만은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인데 잘 자고 있습니다. 밤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의 여달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야외 나왔는데 짐을 싸다 보니까 이게 박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걸 뭐 상품으로 받은 건지 구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용하지 않아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와봤는데 이걸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참 감성적이게 이쁘지 않습니까? 뭐하는 물건인지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용도 이 스탠드 같습니다. 뭐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나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러나 되고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러나 되고 화장지를 걸어도 되고 여기 뭐 컵을 올려놔도 되고 뭘 걸어도 되고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게 얇아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